네. 어떤 분이 김준 박사님이 왜 미국 대선 전문가냐고. 아니 우리나라에서 미국 정치 이만큼 하는 분이 없어요. 아니요, 많아요. 네. 네, 미국 대선. 백분쇼, 백분 토론 전문가, 토론 전문가로 생각하시나? 원래 미국 정치 박사십니다 이분이. 그래. 모르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자 우리 김준 박사님과 함께 아주 흥미진진한 미국 대선 이야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저 박사님 네. 그 아이오와 코커스 네. 전에도 이게 이제 미국 대선의 진짜 시작이다 말씀을 전부터 해주셨는데 시작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시작이 상황이 시작이 진짜 네. 무슨 뭐 트럼프가 다르게 표현했지만 야 민주당이 이렇게 개판이구나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상황 간단하게 좀 설명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은 네. 이게 이제 커커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프라이머리는 그냥 선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냥 투표를 하는 건데 커커스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그러고서는 네. 그룹이 있어요. 네. 거기서 왜 지지하는지 이야기하고 막 토론을 하고 막 이런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전부 다 헤쳐 모여 그래갖고 이제 여기는 뭐 샌더스 지지하는 그룹, 여기는 워런 지지하는 그룹, 네. 이쪽 부츠 지지하는 그룹 네. 이렇게 모이는데 룰이 있어요. 거기 그게 이제 조금 약간 지도적으로 봤을 때 프리싱트에서 제일 작은 어떻게 보면은 무슨 뭐 투표소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죠. 그런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카운티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컨그레셔널 디스트릭트가 해서 연방 의회 하원 의원들의 이제 지역구 이제 그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이제 레벨이 있는데 이제 프리싱트에서 이제 전부 다 지금 하는 거예요. 한 1600 거의 1700개 가까이 되는 네. 프리싱트에서. 그렇죠. 동사무소 같은 거예요? 뭐 동사무소라고 뭐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약간 네. 뭐 동구시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면은 네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 그래갖고 해쳐모여갖고 딱 했을 때 이제 15%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15%의 이상의 득표를 한 그런 후보들만 일단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첫 번째 라운드에서. 네네. 그다음에 그게 안 되는 사람들 그런 후보들을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자 니네 그러면 다시 헤쳐모여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앤드류 양을 내가 지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 프리싱트에서 뭐 한 5%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이제 not viable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살아남을 수 없는 네, 그런 이제 캔디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아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두 번째 나의 이제 선호하는 이제 후보가 뭐 워런이다. 그러면 이제 워런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나마 난 사람 중에 그렇죠. 15% 네. 넘는 사람 중에 세컨 초이스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계산을 해갖고 그 프리싱트마다 주어진 대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카운티에다 보내고 카운티에서 또 이제 뭐 컨그레셔널 디스트릭트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컨벤션까지 네. 가는 건데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마지막 그 아웃컴이라고 하죠. 파이널 리절트라고 해서 뭐 스테이트 델리게이트 이코벌런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렵다. 이거들이 어렵네. 네. 그래서 이제 다 그 첫 번째 라운드 뭐 파이널 라운드 뭐 리얼라이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그것까지 다 끝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우리 프리싱트에서 몇 명을 이제 가지고 갈 거다라는 네. 거를 보고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뭐 민주당 그 이제 관리하는 곳에서 관리를 해 갖고서 딱 발표를 하는 걸 끝났었어요. 네. 근데 2016년도에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특히 샌더스 지지했던 사람들이 막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모르겠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샌더스하고 클린턴하고 거의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발이 많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라운드 그리고 뭐 마지막 라운드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로 마지막 카운트 그 예, 그걸 다 공개를 하겠다 하고서는 이거를 이제 그 프리싱트에다 차에 그거를 관장하는 그 여러 명 와 있는 코커스 고어 중에 한 명한테 이제 그걸 다 보고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네. 생긴 건데 네. 예전 같았으면 전화로 보고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그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찍어서 이제 보내고 뭐 이런 식인데 2016년도에도 사실은 그 앱을 그 스마트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네. 이제 앱을 설정을 해갖고 그걸 다운로드 받게 해서 그걸 통해서 보고를 하게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근데 그때는 제 기억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 그 앱을 개발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됐던 것 같은데 네. 요번에 그 앱을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갖고 들어가서 보고를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야.
다운로드도 이제 사실은 그 전에 미리미리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 또 안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딱 적어갖고 하려고 그러니까 일단 다운로드도 잘 안 되고 들어가서 로그인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안 돼갖고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 전화는 또 안 받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앱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전화할 거 아니에요. 이게 1600개가 넘는 데인데. 그래서 전화를 겨우 한 뭐 한 3시간 기다려갖고 통화를 해갖고 그 다음에 그 세 개의 리절트 그 결과들을 전부 다 사진으로 찍었고 또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앱에서 그래서 사실 그 편하게 하라고 한 건데 안 되니까 또 이메일로 보내야 되고 이메일로 보냈더니 뭐 바운스백 오고 뭐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뭐 잘못됐다기보다 그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조금 굉장히 문제가 생기니까는 사람들이 프로세스 자체에도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뭐 선관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는 네. 일단 유권자들의 투표는 시켜하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전달되고 과정이 지금 말씀드린 엉망이 된 그렇죠. 거일 뿐 유권자의 표심은 우리 정확하게 지금 시켜하게 보존하고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김 박사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네. 62%까지 네네. 개표 결과가 속보로 나왔는데 서프라이즈해요. 부티지지가 1등. 근데 샌더스랑 거의 똑같아요. 네. 지금 거의 비슷하고 아마 뭐 데이먼도 뭐 한 두 명 차이일 그러니까.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사실 거기서 문제가 또 하나 뭐였냐면은 예전에는 마지막 그 델리게이트는 회의원 수만 보고를 하면 됐었는데 예. 사실 민주당 그 관리 선거 관리하는 그 관리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게 그 예.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진 찍어서 보냈잖아요. 예. 예.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웹컴 내가. 예. 네.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 그거에서 결국은 파이널 리절트로 가는 게 계산이 안 맞는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해킹 당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던 거죠. 근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거 절대 아니고 뭔가 좀 안 맞는 계산이 안 맞는 게 있었고 확인하는 중이고 그리고 물론 테크니컬한 그러니까 문제들도 좀 있었다. 그래서 원래는 어제 나왔어야 되거든요. 어제 밤에 나왔어야죠. 예. 근데 지금 안 나오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웃기는 거죠. 자기는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확정해버린 거잖아요, 거의. 뭐, 현직 네.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죠. 그 약간 네. 어떻게 되냐면 그 느낌이 뭐냐면은 이게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적이 굉장히 막 그 강력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전쟁을 치러 나간다. 출사표를 딱 던지고 우리 전부 다 모여라, 뭐 싸워라 막 그러고 했는데 잠깐만 칼 두고 온 것 같아. 막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웃기는 거죠, 그래서.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62% 개표 결과를 네.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게 CNN에서 불과 조금 전에 이제 발표가 된 건데 부티지지가 26.9%. 버니 샌더스가 25.1% 2등이고 엘리자베스 워런이 18.3%고 바이든이 15.6% 4등이에요. 4등.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 박사님한테 검증을 좀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3등 안에 아이오와 코커스에 3등 안에 못 들면 예외 없이 대선 주자가 못 된단 말이에요. 바이든을 여기 4등 하면 네. 그 예외로 브레이크 하든지 아니면 못 되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 조금 그러니까 아이오와가 총 델리게스로 합하면은 이제 슈퍼 델리게까지 합하면은 49명. 예. 그리고 그냥 슈퍼 빼고서는 플레이즈 델리게만 하면은 41명이에요. 선거인단. 예, 선거인단. 그러니까는 예. 대선에서 대의원이죠. 대의원. 대의원. 예. 이게 이제 슈퍼 델리게이 뭐냐면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주에 이제 뭐 어떤 당의 유력 인사들, 예, 뭐 의원이라든지 뭐 거버너라든지 이런 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는 대중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뭔가 당직자들도 뭔가 좀 영향력이 있게 하자 그래서 네. 놔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됐었어요. 특히 뭐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당직자들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네. 사실 대중적인 인기는 버니 샌더스가 많은데 네. 힐러리 클린턴이 슈퍼 델리게에서 다 가져가 버리니까는 이제 확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갖고 이게 약간 대세가 되어버렸다 뭐 이런 불만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룰이 좀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네. 마지막 컨벤션을 할 때 첫 번째 라운드 전국 컨벤션을 할 때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슈퍼 델리겟을 빼고 플레이즈 델리겟만 가지고서는 네. 과반이 된다. 만약에 그런 후보가 과반이 되는 후보가 안 나오면은 그때 이제 세컨 라운드 가서 슈퍼 델리겟을 넣는 걸로 이제 룰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바이든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변화는 아니죠. 전국적인 지지가 네. 강점인 바이든 입장에서 일단은 좀 불편하게 돼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41명 남은 플레이즈에서도 이게 스테이 와이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컨그레셔널 디스트릭트. 네, 그 와이드가 얘 좀 복잡해요 미국에.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는 네. 보통은 이제 컨그레셔널 디스트릭트에서 그 프리싱트마다 나온 결과를
모집을 해갖고 네. 그래서 그 의회 이제 지역구 그 결과로 통합을 쳐서 거기서 뭐 스테이트 델리겟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체 주에서 네. 뭐 만약에 뭐 전체 주에서는 뭐 15% 정도 얻었는데 그 뭐 지역구마다는 조금 다를 거 아니에요 결과들이 그렇죠. 특히 바이든이 인기가 있는 주가 뭐 지역구가 있고 없는 주가 지역구가 있고 그래서 전체 이제 스테이 와이드도 저 계산을 해서 15% 이상이면 이제 주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 이 4등은 굉장히 조금 안 좋아요. 못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네. 바이든이 1등은 안 될 거라 다들 생각을 했고 네. 한 3등 정도만 해줬어도 그래요? 이 정도로 뭐 안 좋아 보이진 않는데 뭐 양강전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로 봤을 때 전체로. 아이오와에서는 약할 것이다. 아이오와에서는 약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저지가 이제 아이오와에서 워낙 강세를 처음에 보였었고요. 네. 그리고 뭐 클로버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5위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네. 미네소타란 말이에요. 네. 옆에 바로 옆에. 그렇죠. 그리고 아이오와도 어쨌든간에 인디아나하고 꽤 가까운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인디아나 출신. 예. 네. 그래서 이게 네이버링 이펙트라고 있어요. 네. 가까이 있는 그 이웃한 주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영향을 받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부처저지는 조금 유리했다. 유리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고 샌더스가 요새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샌더스라든지 워런하고 사실은 둘이서 표를 서로 갉아먹는 사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금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근데 워런은 이기지 않을까 했었는데 바이든이 네. 워런한테도 진 거를 보면은 사실은 조금 별로 안 좋은 상황이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스케줄이 별로 바이든한테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뉴햄프셔로 가죠. 뉴햄프셔는 사실은 그 버몬트 바로 옆에니까 그쵸. 바이든 홈그라운드라고 봐야 맞아요. 되나요?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또 뭐 바이든만큼은 아니지만 또 워런도 매사추세츠도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영향도 있고 네. 그리고 그쪽이 또 워낙에 바이든한테 상당히 호의적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아니라 저기 샌더스한테 호의적이기 때문에 좀 별로 안 좋고 네바다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이제 바이든보다는 샌더스가 좀 높게 나오는 편이고 예. 서부인데. 네. 네. 그래도 커커스 거잖아요. 아, 또 커커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같은 네. 열성 당원들. 예, 네. 그러니까는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렇게 대체로 맞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네. 이제 커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르거든요, 얘기가. 네. 그야말로 열성 당원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 조사 결과는 나와갖고서는 전화로 아 뭐 누구 지지해요 이거하고는 틀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커커스가 그런 아까 지금 박사님이 좀 길게 말씀해 주신 그런 절차상의 어떤 불투명성으로 불편함이 있어서 프라이머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실제로 많이 바꿨고. 근데 네. 이게 그 제가 읽어보니까 뉴햄프셔는 법적으로 첫 번째 프라이머리라고 네.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아이오와가 커커스에서 프라이머리로 바꾸면 이렇게 주목을 못 받는 맞아요. 거야. 저 네.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요. 네바다도 네, 그래, 그래서 사실 커커스로 네,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오와 사람들한테는 사실 전 세계에 아이오와를 알릴 수 있는 게 거의 유일하게 인거 4년에 한 번. 우리가 뭐 아이오와를 어떻게 알아. 아이오와 네. 커커스 이게 처음 하니까 대선전 시작이다 이래서 아는 건데 그거를 이제 포기하기가 좀 어려웠던 어렵죠. 것 같아요. 어렵죠. 네. 그리고 사실 이게 굉장한 캐시카우거든요. 아이오와한테는. 네. 네. 뭐 전 세계 언론이 집중도 하지만 그거를 네. 취재하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 오잖아요. 취재진들. 예. 네.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땡길 수 있는. 아이오 주 인구 전체가 300만 좀 넘는 정도니까 사실 작은 인구로 따지면 작은 주란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아이오와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사실 뭐 굳이 우리가 미국을 여행 간다 했을 때 여행 그 스케줄에 아이오와를 넣지는 않죠. 출장이면 모를까 여행은 네. 안 가지. 출장 갈 일도 그다지 있을 아니, 그러니까 게 별로 없는. 뭐 거기 뭐 회사 무슨 특별한 뭐 네? 내가 무슨 농장 방문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면 거기 갈 이유가 없지. 아니 뭐 자식이 아니면 거기에 이제 유학을 하고 있다든지 아이오와 대학도 이제 좀 좋은 대학이니까 네. 뭐 이런 경우가 아닌다면은 딱히 그러니까 아이오와로서는 커커스를 포기하기가 근데 어렵죠. 근데 이제 저 선거전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 그래서 일단 샌더스가 바람을 조금 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현지에서. 생각보다 네. 뭐 그 유세 현장을 보면 샌더스가 의외로 파이팅 하더라고. 나이나 뭐 또 뭐 가슴도 뭐 좀 안 좋다고 뭐 그런 얘기 네네. 있는데 그리고 지지자들이 반 트럼프의 가장 그 각이 살아 있는 게 이제 샌더스니까 바이든은 전부 이 트럼프 바이든의 그림자에 트럼프가 보이는 것 같아. 옛날 그 좀 나이도 뭐 약간 좀 그런 그 비슷한 약간 나이 많기는 샌더스도 많긴 한데 그런데 이제
전혀 결이 다른 그래서 본선까지 가는 거 아닌가? 저는 본선까지 갈 것 같기도 해요. 같아요? 지금 같아서. 샌더스가? 네.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 이번에 아이오와 있고 뉴햄셔 있고 그다음에 네바다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예요. 여기는 바이든이 훨씬 유리한 곳이에요. 네. 네, 흑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바이든이 어떻게든 좀 버텨준다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또 해볼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 이게 이제 세 번 연속 4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네. 사실 굉장히 힘들고 네. 어, 결국 이제 부티지지가 1위를 한 게 네. 바이든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샌더스하고 워런에서 굉장히 좀 왼쪽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부티지지는 이제 바이든하고 같이 조금 중간으로 많이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스윙 뭐 감이 좀 있다든지 아니면은 머더릿이라든지 중도적인 그런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실 부티지지가 일찍 빠져버리면은 그래도 바이든 쪽으로 좀 갈 수가 있는데 이게 네. 계속 가주면은 갈리거든요. 그래서 부티지지가 이번에 1등을 한 게 그런 면에서 바이든한테는 상당히 조금 안 좋다. 그래서 샌더스가 일단은 올라오는 기세였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트럼프랑 싸웠을 때 뭔가 이제 가장 그 뭐랄까 막 뼈를 때리면서 막 치열하게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 이런 이미지를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이 좀 가지고 가고 있죠. 그런데 미 대선전에서 두 번째 도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이 되는 케이스들이 닉슨 있나 거의 없죠. 많지 별로 않잖아요. 없죠. 네, 별로 그죠? 없죠. 한 번 실패하면 네. 안 나오는 게 안 네. 나오거나 뭐 판정을 받았다 심판 받았는데 또 뭐. 그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잖아. 우리는 사전 예. 오기도 하고 뭐 예?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죽기 전에 한번 아니 캐리 상원이 뭐 이런 사람들 진짜 아깝게 뭐 했는데 아깝죠. 안 나오잖아요. 예. 예? 그잖아요. 고어도 예. 사실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었는데 고어 같은 사람들 진짜 뭐 예. 정말 아깝게 졌는데 안 나오잖아. 무슨 환경 운동 해버리고 그렇죠. 예. 닉슨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도전을 그러니까. 해서 됐죠. 아, 네네. 그러니까 중간에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 부티지지라는 사람은 한참 잠깐 뭐 이렇게 반짝 인기 끌다가 아무래도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좀 받았던 것 같은데. 근데 네.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몰라요. 아, 지금의 인기가. 예. 네. 아. 네. 그리고 지금 아이오와에서는 뭐 어쨌든 뭐 어, 여기 이기겠는데 했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특히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 네. 흑인 유권자들한테는 아이오. 거의 존재감이 없거든요. 부티지지는. 아, 그래요? 네. 어, 저건 뭐지?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흑인들 저 남부의 흑인들 몽미 막 이러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네. 약간 접점이 없어요. 부티지지하고는. 네. 그러니까는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약간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어, 그 제가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엄마들이 좋아하는 아, 그 네, 아들 네, 스타일이라고 네. 그렇게 어필하지 않거든요. 흑인 네. 유권자층한테. 네. 근데 바이든은 아무래도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했다는 거는 뭐 굉장히 큰 크레딧이라서. 근데 본선에 가서 그렇다고 흑인 유권자들이 저기를 찍어요? 트럼프를 찍어요? 안 나올 수가 있죠. 아 투표장에. 네, 그게 문제인 거죠. 지난번에도 사실 클린턴 같은 경우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거의 똑같아요. 안 변해요. 40에서 4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정말 고정 지지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 투표장에 나온다. 그 사람들은 아마도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투표율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 제가 그때 너무나 황당해갖고 그거를 이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특히 요 세 주를 그 카운티별로 분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온 카운티별로 이렇게 막 봐갖고서는 이제 얼마나 이게 나왔나. 근데 오바마 때랑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덜 나왔어요. 네, 굉장히 확실히 덜 나왔어요. 스테이트 이제 트럼프가 가져갔던. 네. 예, 그 세 주 때문에 사실은 이제 힐러리가 그렇죠. 지었던 거였는데 네. 특히 뭐 밀워키 같은 경우는 놀라울 정도로 원래는 거기가 오바마가 가져갔었던 곳인데 이제 클린턴 같은 경우는 적고.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안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투표율이 좌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 좀 모리베이링하다고 그러죠. 이렇게 조금 모빌라이즈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사실 민주당에서는 필요하죠. 근데 어쨌든 뭐 이 좀 안 좋은 이벤트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그 좀 체면을 구긴 거 아니에요? 칼 안 갖고 왔나 봐 네. 이거. 전쟁이라도 총도 안 갖고 가냐?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사실 초반 기세는 트럼프가 일단 뭐 기선을 제압하고 물론 이제. 지금도 뭐 이 여론전이나 뭐 이런 데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그냥 이 분위기대로 가는 거 아닌가? 트럼프 어떻게 봐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재선 될 것 같다라고 얘기들은 해요. 근데 뭐 그 많은 사람들이 항상 틀린 경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안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네. 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트럼프가 어쨌든 견고하게 가고 있으니까 자기 지지층은 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이제 바람을 불러 일으키느냐 이게 사실은 관건인 건데 사실 그러기에 바이든이 좀 부족하긴 약하죠. 하죠. 바람을 불러 일으키기는.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이제 지금 3월 3일 슈퍼 튜즈데이로 갑자기 뛰어 올라오는 바람에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샌더스 워런이 조금 앞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 주마다 약간 특징들이 있잖아요. 네네. 좀 이렇게 고학력층이 좀 많고 그리고 피부색도 좀 하얀 사람들이나 뭐 다양하거나 오히려. 그리고 조금 우리가 약간 이렇게 앞서가는 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뭐 워싱턴이라든지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샌더스가 조금 앞서가는 느낌이고 조금 이제 저학력층이 많다든지 저소득층이 많고 그 정말 올드타운 같은 분위기 나는 그런 이제 올드 뭐랄까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을 것 같은 곳 그런 데는 바이든이 좀 유리하고 그래서 텍사스 같은 데라든지 뭐 이런 데. 블룸버그는 뭐 아직. 아직 소식 없죠. 슈퍼볼에 광고 때리고. 네, 광고 많이 썼으니까 슈퍼투스에 나오긴 나오겠죠. 나오겠죠. 네. 전체 네. 광고 60몇 개 중에 블룸버그가 62등인가 61등인가 했다면서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꼴찌하고. 광고 인기? 전체 광고 인기가 해보니까. 그 말이 많았죠. 슈퍼볼? 네. 네, 슈퍼볼 광고. 이게 스포츠 게임인데 거기다 정치색을 넣냐 뭐 이래서 좀 말이 많았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슈퍼볼은 슈퍼볼 자체보다도 그 요번에 나왔던 그 여자 가수들 제일로 그 두 명이 그냥 다 그냥 저거 해버렸어요. 찢으셨어요? 네. 50대 샤키라하고 네, 그러니까 예. 그 샤키라 40대고 네. 누구였죠? 제일로하고 네, 그러니까 예. 왜냐면 작년에 완전 개판이었거든요. 이런 말 안 되지. 마룬 5 나왔었는데 작년에 엉망이었어요? 제가 마룬 5 좋아하긴 해요. 네. 노래들 좋아하는 노래 많은데. 이게 좀 라이브가 좀 약한 걸로 유명해요 그 팀이. 아 그래? 마룬 5인가요? 네. 아 그래요? 노래를 좀 잘 못해요. 아 그래요? 고음도 잘 안 올라가고. 지금 이게요. 지금 미국에서만 우리 청취자들 중에 4%가 미국에 있어요. 아. 지금 마룬 5 팬들한테. 아 저도 좋아해요 마룬 5 되게 좋아하는데. 노래를 못한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곡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룬 5 처음 나왔을 때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뭐 그랬는데 좀 이렇게. 목소리가 고음이 잘 안 올라가는 경우가 지난번에 현장에서? 그냥 예 그래서 콘서트보다는 그냥 이렇게 CD로 나 뭐 예 음원으로 들으시는 게 아이고 뭐 누굽니까 볼턴인가는 뭐 트럼프 탄핵 시킬 것 같이 어쩌고 하더니 별로 소식이 없네. 그거를 아, 못 나가게 됐잖아. 예, 증언을 못 하게 됐으니까 50대 49로 아 그걸 못 나가게 예, 그건 못 나가게 되면서 끝나버린 거야. 아 그럼 이제 그 탄핵도 이제 끝. 뭐 끝이죠. 내일 아마 표결이 네, 들어갈 거예요. 의미가 없지. 3분의 2 이상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거기 청문회에 부르려면 과반이 돼야 되니까 반란표가 세 표 나오면은 반란이 되는 건데 꼴이 내려버린 거지. 아니 그럼 뭐 하다못해 언론사 같은 데서도 볼턴 불러갖고 뭐 무슨 얘기 하려고 했었냐 뭐 이런 거라도 한번 해갖고 이슈 민주당이 좀 삼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 그런 거 못하나? 뭐 이미 끝난 얘기인데요. 그리고 책이 나올 거잖아요 이제. 3월에. 네, 볼턴 입장에서 그 얘기 뭐하러 하겠어? 책을 봐라 그러지. 책을 팔아야 되니까. 그냥 간다 안 되겠네. 네,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스케줄이 되게 재밌게 된 게 지금 아이오와 결과가 막 나왔잖아요. 네. 이제 그리고 오늘 밤에 가는 미국 시간으로 예, 화요일 밤이죠. 그 State of the Union Address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저 의회 가서 네, 연설하는 거. 그리고 내일 표결이 있어요. 상원에서. 그래서 뭐랄까 좀 나름 미국 정치에서 좀 굵직굵직한 일들이 이제 계속 연달아서 일어나게 되는. 하, 상상이 간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연설하는 표정이. 그리고 이번에 부른 사람 대부분 자기 그 취적 그 하는 사람들만 불러 거기 자 초대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있거든요. 예, 위층에 2층에 우리나라 국회 2층에서 방청석이 있잖아. 2층에 네네. 쫙 초대한단 말이에요. 아, 참 미국 대통령 참. 매력적인 자리긴 자리다. 그래서 공화당에서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탄핵 그 임피치먼트라는 말을 제발 네. 듣지 말라고. 아 공화당에서. 네 연설할 때. 트럼프 그러니까 클린턴 같은 경우 안 났어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었어요. 자기가 그때 탄핵 소추 근데 당하기 이제 직전이었나 뭐 당했던 바로 다음이었나 그랬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한테 절대 그 말 놓지 말라고 근데 누가 알아야 될 수도 있지 뭐.
지금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아이오와 저거 보냈지 뭐 다른 물 건너갔지. 저 사실 오늘 미국 그 올해 들어서 아마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결과가 나온 시간이거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뉴스 공장을 비롯해서 많은 데서 우리 김 박사님을 섭외했을 거라고. 안 부르던데요. 지금 신종 때문에 이슈가 다 묻혔어. 우리가 원래 내일이 고정인데 고정 출연인데 오늘로 이제 바꿔서 했는데 여기 나와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그럼 다음 일정이 이제 뭐뭐 남은 거예요? 이제 뉴햄프셔 가야죠. 11일 날 제 기억에는 2월 11일. 네, 11일로 네. 뉴햄프셔. 그 다음에 네바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네. 이제 슈퍼 튜즈데이. 근데 꽤 오래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승전 양상이 승부 결정되는 게 네. 그 오래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빨리 결정돼서 장단점이 좋아요? 있죠. 오래 가면 일단 흥행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가면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비방전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상처가 남는군요. 예. 그런데 이게 또 희한한 게 오히려 다른 당의 후보랑 싸울 때 그때보다 그 안에서 싸울 때 내상이 훨씬 더 커요.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네. 아 상처가 아니 샌더스 지지자들은 샌더스 지지자는 내가 볼 때 바이든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확신하더라고. 네. 그 표정이 보니까 근데 바이든 지지는 무시멍텅한 것 같아. 그냥 클린턴 이제 넘버 투다. 뭐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약간. 그래서 샌더스하고 워렌이와 좀 비슷하니까 나중에 뭐 끝나도 같이 뭐 좀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도 봤는데 그것도 몰라요. 또 워런 지지자도 네. 또 샌더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자는 뭐 대통령한테 만다 그런 얘기도 해요. 네. 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약간 샌더스의 어떤 파이팅? 뭐 파이팅. 예, 아. 이런 각을 세워주는 느낌이 아. 좀 있어요. 정영진이 보이네. 한남 중장? 아니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샌더스가 경제적으로는 가장 좀 뭐랄까 이게 대기업 비친화적인 이런 분이죠. 뭐 워런도 만만치 않아요. 워런도 만만치 않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 부티지지인가 그 사람은 좀 중간으로 온 중간이고 바이든은 바이든도 뭐 근데 바이든도 그게 있을 거야. 막 캐피탈 게인 텍스 그거 뭐 한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막 바이든은 한 그 중간 정도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중도층한테는 좀 온건한 편이죠. 오바마 행정부 자체가 성향으로 보면 바이든 부티지지 샌더스 워런 이렇게 이런 순서죠. 네. 아, 워런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워런이 정말 거대 IT 공룡들 하면서 다 찢어놓겠다고 했었잖아요. 가장 왼쪽이라고 봐요. 네. 샌더스보다 월스트리트에서 제일 싫어할 그렇죠? 걸요 아마. 네. 아 월가에서 제일 싫어요. 그럼요. 네. 워런을 IT 공룡들 다 해체해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 하는. 아 그래갖고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니까 전부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돼 있는데 사실은 의원 상원의원 선거도 좀 봐야 돼요 이번에. 하원이 뒤집히기는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하원은 이제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잡고 있고 그 숫자가 다 뒤집힐까 이거는 물론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기게 되면은 그 이펙트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있는 숫자를 다 뒤집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보는데 상원의원 선거는 지금 상원이 35석이 걸려 있거든요. 네. 33석인데 원래는 거기다가 이제 뭐 베이컨트가 된 경우가 있잖아요. 공석. 공석인 경우에서 두 개 해갖고 35석인데 그 중에서 23석이 공화당이 지켜야 되는 거고 12석이 민주당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난 2018년 반대였거든요. 민주당이 지켜야 되는 의석수가 훨씬 더 네.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화당한테 조금 불리한 그런 선거 형국이죠. 글쎄 주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렇게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예의 주시해야 될 곳들이 몇 군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하원을 다 민주가 네. 먹으면 그러면 진짜 여차하면 탄핵할 수도. 아 근데 그건 안 되죠. 네. 그건 안 되는데. 근데 뭐, 네. 뭐 예를 들면 정책을 위반한다든지 뭐. 또 의회 비준을 받아야 많이 걸리고 그럴 때 이제 태클 걸리고 예 뭐. 네, 태클이 이제 걸리는 거죠. 걸려봐야 뭐 트럼프는 이번에 끝인데 뭐 대선만 되면 뭐 나는 한 번 더 할 수도 없는 한 번 더 할 수 뭐 없죠. 트럼프는 아무 생각 없을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렇게 의회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은 네. 이게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를 시켜도 상하원을 통과를 시켜도 결국에는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승인을 해야 돼요. 네. 비토를 하게 되면 또 이제 다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는 이번이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이게 두 번 텀을 끝낸 그런 대통령들이 다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당에서 후보가 나올 때
약간 거리를 두려 그래요. 아 대통령이. 네, 두 번 다 하고서는 칭찬만 받는 대통령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공격을 하는 포인트도 상대에서 그렇죠. 쟤는 그 대통령이 한 거 말한 거랑 몇 퍼센트 이상 같이 거기다가 동의를 했다. 아. 뭐 80% 이상 동의를 했다. 여태까지 롤콜 보트 뭐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조금 삐딱선을 타는 공화당원들이 더 생길 수는 있어요. 지금보다는. 그런 거 보면 오바마는 조금 예외적인 그런 거네요. 그렇죠. 지금도 바이든이 오바마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아이고 참 선거 어렵네요. 2월 11일 뉴햄셔 그때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 박사님이나 또 재밌게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한 거의 딱 일주일 있다군요. 날짜가 네. 대충. 그러니까 그때마다 나와주세요. 네. 자 오늘 미 대선 이야기 재밌게 들려주신 김지훈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